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특별히, 어, 정말 늘 변함없이 이런 추운 날씨에도 어, 이렇게 또 새벽을 깨워서 아침을 또 밝혀서 어, 성전에 나와서 이 새벽 기도를 지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바로 우리 예원 교회를 어, 지탱하는 그런 영적 기둥이고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이, 어, 성전에 나와서 우리 새벽기도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또 은혜가 임하시기를 또 새해를 들어서 축복을 드립니다 어, 특별히 또 어, 인터넷과 또 해외지교의 모든 우리 애원의 성도 여러분에게도 어, 복음치유와 영적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갖춰야 하는 것이 영적 코드라는 것입니다. 영적 코드가 안 맞으면 열심히 할수록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코드를 맞추는 핵심이 바로 강단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원교회 성도라면 2020년 한해 동안 을 우리가 맞춰야 하는 영적 코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치유와 24 제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 한해 동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얻고 그리고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단한 가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제 1, 2, 3 아류티 씨의 응답을 어떻게 하면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원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풍성한 삶의 기쁨을 맛보면서 이삼칠 시대에 24 제자로 당당히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자신을 도왔는데 그것이 끊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에바브로 디도 편을, 편으로 어, 빌리포 성도들이 헌금을 자신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싹이 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리포 성도들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다시 자신을 도울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복된 사실이 굉장히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를 물질로 돕는 것이 바로 나중심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를 넘어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1인 1교회와 운동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자족의 삶을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것은 비밀을 전수받다라는 의미인데,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특급 비결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 바울의 비결이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로 영원한 미래가 나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 감옥에서 이런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했던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영적 집중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안 와도 상관없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자족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족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불가,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0년 새해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지배하는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미션을 완수하는 그런 사명의. 완주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성이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빌리뽀 교회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그 당시 대표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이 넉넉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남아서 보낸 게 아니에요. 많은 시련과 핍박과 극심한 가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다 헌금을 하고 또 전도자를 도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헌신을 할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생명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이제 예배와 정식 기도와 무식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는 복음 사역을 위한 이들의 헌신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질적인 헌신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서 드린 물질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 열매 풍성 이런 것들이 다 상업적인 용어인데 유익은 바로 투자나 예금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헌신은 확실한 이익을 만들어 주는 영적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금을 위한 헌신은 절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전도자 디엘무디가 아주 절묘한 그 비유를 했죠. 무디는 자신의 은행장은 하나님이고, 지점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모든 쓸 것을 다 주시는 것이 바로 자신의 대출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이것을 비유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는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나도 빌립보 성도들처럼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 흑암 경제가 무너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탕에 빛의 경제가 임하고, 그 빛의 경제 위에 여러분이 헌금 경제가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새이헌금 경제가 회복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풍성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최근 등장한 신조어, 업글인간이라는 신조어를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바로 영적 업글인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여 만에 경기 3대 교구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오랫,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어떤 집사님을 보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별 변화가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좀 많이 힘드셨나 보다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분이 있습니다. 아 저분이 몇년 전만 해도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늘막 진짜 울면서 자식들 교회 안 나온다고 막 기도하고 막늘 자기 환경 어려운 거막 본인에 또 우울증 막 이렇게 어려운 분이었는데 저 이번에 그 순회하면서 가 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진짜 업그이된 거예요. 그 젊은 분도 아니에요. 젊으면랩뭐 램넌트라고 해도 그렇지만은 연세도 굉장히 있는 분인데. 그 이분이 보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자기 아들이 청년부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다 회복되고. 그리고 자기 동생을 또 전도해 가지고 은혜를 너무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새가족이에요. 동생도 나이가 좀 많죠. 좀 어느 정도 있죠. 그 동생분이 은혜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그 지교회 당에다가 막뭘 가져왔더라고. 자기가 이제 은혜 받으니까 베풀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저 완동가 어디서 막 전복을 막몇 박스를 가져와서 막 지교회 성도들 다 나눠 먹고 막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업, 업글 인간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남들과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 바로 나의 예틀을 깨고 오직 말씀의 새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업글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과 24 함께를 누리면 날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매일 영적 집중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 치유를 받음으로 영육간에 업그레이드되는 영적 업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시대 24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